아니, 나루토랑 사스케가 죽는다는 어그로 썸네일도 빡치는데 이제는 시카마루까지 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2021년 12월에 공개된 보루토 코믹스 65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시카마루 사망설. 시카마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시카마루는 나루토에서 뛰어난 지략가 포지션을 맡으며 그림자를 다루는 독특한 능력과 함께 나뭇잎 마을의 중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카게를 보필하던 아버지처럼 시카마루는 4차 닌자 대전이 끝나자마자 호카게 보좌 실무를 배웠고 현재는 7대 호카게 나루토를 보좌하고 있죠. 시카마루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는 빠질 수 없는 러브라인도 한몫했는데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시카마루와 테마리가 만나는 장면은 험난한 닌자 세계 속 작은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의 결혼은 그 어떤 커플보다도 예상이 가능했죠. 그리곤 자신과 똑 닮은 아들 시카다이와 함께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나뭇잎 마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지켜야 하는 시카마루의 사명 앞에 때때로 무거운 선택지가 주어지곤 하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마을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동료와의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勝手な 마네스 텐자네서 마라. 나 그리고 말해. 아이츠から 관심을 外そうなんて. それが 甘いってんだよ. 마을을 직접 책임지게 된 시카마루에게 무모한 도전이란 선택지는 어렸을 때와 차원이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죠. 세계관이 점점 확장됨에 따라 차크라의 시초, 우주적 존재와 맞서게 되면서 시카마루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퍼지고 있는 시카마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루토 코믹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우츠츠키 이시키가 쓰러진 후 나뭇잎 마을은 남아있는 위협, 코드를 붙잡기 위해 움직이지만 쉽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카와키는 자신을 희생하여 나루토를 지킬 수 있겠다는 독단적인 판단을 하여 남몰래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카와키를 붙잡는 것이 목적인 코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카와키에게 접근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루토와 시카마루는 즉시 코드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러나 현장에는 모모시키에게 지배당한 상태의 보루토, 보루시키가 나타나 있었고 그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시카마루는 코드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코드는 시카마루를 인질 삼아 움직이지 말라고 나루토를 협박하는데요. 그러자 시카마루는 죽음을 각오한 듯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나루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카마가 재발현된 카와키를 끝으로 보루토 코믹스 65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이러한 엔딩으로 인해 시카마루가 생사의 기로에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마루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시카마루가 살아남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나루토 혹은 카와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마를 개방시키며 등장한 카와키를 통해 독자들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과연 위험에 처한 시카마루도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카마루가 뛰어난 지략가인 만큼 아무런 계획 없이 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코드가 방심한 틈을 타 자력으로 위험을 벗어낼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특히 코드가 가진 불완전한 카마는 인수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카마루의 술법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수준이 다른 존재들의 싸움터에 시카마루가 왜 온 것인가 의문을 갖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카마루가 죽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죠. 정말로 시카마루가 죽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투 현장에 나타나도록 만든 걸까요? 만약 시카마루가 코드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물은 아내인 테마리도 있겠지만 아들인 시카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스마 시카코의 죽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과거의 시카마루처럼 말이죠. 보루토 시리즈는 메인 캐릭터를 제외한 조연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최근 보루토 애니메이션은 조연 캐릭터들의 등장을 더욱 늘리며 비중을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나 시카마루의 죽음으로 시카다이가 각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코믹스에서의 비중이 늘어나며 히단에게 복수한 시카마루처럼 훗날 시카다이가 코드를 상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과연 시카마루의 죽음으로 시카다이 팀이 오우츠츠키 대전에 참전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루토의 모습을 한 모모시키가 시카마루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모시키의 목적은 신수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신미의 먹이로 바칠 카와키뿐 그 외에는 모두 방해자일 뿐이죠. 시카마루가 전투 현장에 발을 들인 이상 모모시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혹여나 보루시키가 시카마루를 죽인다면 친구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보루토는 패닉에 빠질 수 있겠는데요. 전투가 일단락된 후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보루토는 마을에 돌아가지 않고 사스케와 함께 밖을 돌아다니며 2년 후의 보루토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망상을 해봅니다. 한치 앞의 미래도 단정지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루토. 과연 시카마루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 공개될 보루토 코믹스 66화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